자, 그러면 작지만 네? 강력한 쪼꼬미의 입담 파워를 볼 수 있는 무조건 예스 슈퍼 그럼요! 그러면 한번 언니 라인부터 한번 가볼까요? 언니 라인 수루탄 나가 수루탄 나가 수루탄 아까 최약체 예. 우리 구리다와 구리다 새로운 신인강자 예. 우리 수빈 씨 예. 형님 자 두 분이 다정하게 손을 맞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의 눈을 보며 예. 편안하게 하나씩 예. 끄집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형님 먼저 하세요. 아 나 근데 진짜 뭐 할 게 없는데 근데 일단 해볼게요. 너무 무서워. 자 갑니다. 자 수빈 씨부터 시작합니다. 나 내가 롤모델이지. 내가 롤모델이지. 할 거 없다면서. 저거 약간 자존심 상한다. 아 왜 자존심 그럴 수도 있잖아요. 멤버가 거울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너 내가 롤모델이지. 일단 슈퍼. 아 공격은 하고 싶은데 슈퍼 그럼요라고 하기도 싫고 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만나기야. 무조건 예스. 아, 슈퍼 그럼요. 이리 깎게 물고. 언니 요즘 나보다 키 작아졌던데 줄어들었죠? 야 이거 예민한 건데 쪼꼬미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건데 기나겼어 기나겼어 손 잡아야 돼 슈퍼 그럼요 슈퍼 그럼요 실제로 루다 씨가 좀 컸나 봐요. 제가 조금 봤어요, 조금. 인정, 인정. 도토리 키재기. 다른 멤버들한테. 다영이보다 여름이 좋아하지. 그럼 나한테 상처 아니야? 누구 공격하는 거야? 슈퍼 그럼요. 슈퍼 그럼요. 아, 슈퍼 그럼요? 다영 씨에게 상처를 입히고. 의문의 입에. 저는 괜찮아요, 네. 언니. 무대 모니터 할 때 응. 나한테 시선 뺏겨서 나만 보자.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안 돼. 야 이러면 안 되죠. 기분 나빠. 기분 나빠? 기분 나빠요? 아닌데? 안 뺏겼는데? 뺏겼잖아. 수빈 씨가 인정하지 못하면서 아닌데? 네. 누다 씨 승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자 2라운드 우리 여름 씨와 다영 씨. 나 인신 공격할라. 아니 인신 공격은 안 할게. 진숙이 하지 마. 나 수빈 언니 싫지. 수빈 언니 싫지. 이거 누구 공격하는 거야? 아까 당한 게 있잖아. 당했잖아. 나 당했잖아. 네. 다영이보다 여름이 좋아하지. 그건 나한테 상처 아니야? 그래. 자, 여름 씨의 대답은요? 과연? 슈퍼 그럼요. 슈퍼 그럼요. 상처. 그래, 나도 얘기는 해야지 한 번. 너 베이스 톤 하얗게 하느라 다른 곳 맞추기 힘들지? 아, 잘 알지? 여기 힘들어. 야, 이거. 웃어야지, 웃어야지. 울지 마. 울지 마. 무서워. 너 울면 안 돼. 여기 쎄 빨개졌어, 목이. 울지 마. 야, 이거. 꾹 참아. 너무 진짜라서 또. 그래. 나는 귀까지 마르잖아. 슈퍼 그럼요. 손 빨간 것 봐. 슈퍼 그럼요. 너. 토너크림 바르기 귀찮아서 오늘 긴팔 달라 그랬지. 오, 슈퍼 그럼요. 저는 웬만하면 장갑까지 달라고 이제 하거든요. 아, 나 안 바르고 그냥. 이거 타격 없었어요. 쿨하게 인정했어.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숨막히다. 너. 조금이 하기 싫지. 조금이 하기 싫지. 어머! 그래놓고 여태까지. 무슨 소리야? 자, 강력한 한 방을 우리 여름 씨가 날리면서. 예. 너 조금이 하기 싫지. 예. 다영 씨가 조금이 안 하면 우울증 와요. 그러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네. 못해. 절대 안 돼요. 다영 씨의 어떤 모든 끼를 조금에서 풀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하고 싶어하는 멤버거든요. 진짜 안 돼요. 저도 힘들어요. 네. 아, 그러면 솔직히 한 번에 물어볼게요. 네. 나 솔직히 조금이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한 번쯤 후회한 적이 있다. 내 생각과도 좀 수빈 씨 나랑 너무 정확히 맞췄어. 아니 왜 다 닮아? 솔직히 그런 적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렸던 그림과 좀 달랐다.
아 이거 또 아 이거 또 처음 얘기하는 건데. 오! 야, 오! 제가 이게 막판에 알고 보면 비하인드가 있는 게 제가 새 멤버로 투입이 됐어요. 처음에 쪼꼬미를 만들 때 제가 없었어요. 3인조였어요 원래? 원래 3인조였다가 네. 어 저한테 나중에 이제 녹음하기 하루 전날 전날 어. 밤에 연락 와가지고 어, 하루 너 쪼꼬미 할래? 급하게. 어 급하게 노래 보내주면서 할래? 근데 아 처음에 하겠다 했는데 노래 딱 받았는데 어? 어 저 할래 할래요. 네. 저 하고 싶어요 했는데 노래. 어? 이게 뭐지? 어떻게 나 내일 녹음실에 어떡하지? 근데 일단 들어가서 흥치풍이야 흥치풍이 제일 잘해 녹음 열심히 했어요 어. 하고 뭐 흥치풍 재밌게 끝냈어요 예. 와 근데 쪼꼬미가 두 번째 컴백을 한다네? 우리 성공했나봐 또 어, 쪼꼬미 진짜 대박 났나보다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이번에 이제 자켓 촬영장에 갔어요 예. 갔는데 더 강력한 게 왔네 헬멧이랑 세상에 이것까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 막 나 나이는 한 살은 더 들어가고 나 귀여워야 되는데 괜찮을까? 어 이런 거 약간 아, 현실적으로 네. 약간 제가 노란색 비니 옷을 입고 거울에 쌩얼로 앉아있는데 맞아 아 갑자기 좀 많이 와 많이 어, 뭐야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옷이 아, 소재가, 소재가 비닐인데 비닐 쌩얼한 거에다가 얼굴은 또 쌩얼이에요 이렇게 탁 앉아있는데 이게 다 표정 다 굳어있고 뒤에 헬멧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아, 이게 괜찮을까? 근데 네. 전 정말 괜찮았어요 근데 눈물 소리 띵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풀은 게 면봉으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면봉으로 진짜 찌르고, 울었어요. 면봉으로 찌르고 아, 아무 말도 안 하고 메이크업 할게요. 근데 이해합니다, 면봉으로 막고 네. 메이크업 하고 총 들고 또 막상 하면 또 누구보다 열심히 제일 잘해. 맞아요. 제일 잘해. 네.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하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예. 아, 또 속마음을 또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예. 아, 저는 완전 이해가 가는 게 예. 슈퍼주니어 T라는 어, 유닛. 어, 저희 알죠, 저희 알죠. 이제 로쿠꺼라는 앨범 보는데. 로쿠꺼. 로쿠꺼. 로쿠꺼 노래 완전 좋아했는데. 여러 번 현타를 맞았어요, 일단. 예. 많이. 노래를 받는 그 순간부터 맞아. 시작을 해서 맞아. 심지어 저희가 그 노래를 녹음을 하고 나서 예. 이수만 선생님께서 이제 컨펌을 하시고 예. 어? 아 이거 좀 약하다 왜 약하다 녹음을 다시 해라 예. 음이 안 맞아도 되고 뭐 다 상관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괴성도 지르고 마음껏 해라 그래서 정말로 작곡가님과 함께 예. 녹음실에 다 같이 들어가서 정말 우통 벗고 와 진짜 소리 지르면서 녹음을 하고 좀 다른 텐션을 내기 위해 예. 와 컨셉을 위해서라면 또 예 씨만 이해 갑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하지만 또 로쿠가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예. 결승전 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승전은 루다 씨와 여름 씨 대결입니다. 어, 예상치보다 두 분이 맞았어요. 너에게 먼저 기회를 줄게. 준비. 반말해야 돼요. 반말해야 되네요.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은 없지만 뭐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예. 뭐. 언니는 세상에서 언니가 제일 귀여운 줄 알지. 귀여운 줄 알지. 귀여운 줄 알지. 저 언니 근데 그거 진짜 자기가 제일 귀여운 줄 알긴 해. 아 옆에서 양념을 정말. 알긴 해. 제가 그랬냐. 하고. 어! 이 양물고 얘기했어. 이러 그랬냐 이렇게. 오. 자 루다 씨. 어, 센 거 나오나 봐. 여름이 그 다영이 브릿지 파트 뺏으려고 본부장님한테 얘기했다며? 어머 본부장. 파트 바꿔달라고. 지지마 지지마 지지마. 어, 설마 진짜? 그랬냐? 진짜? 뭐? 했어? 본부장님을 찾아갔어. 오 드라마 드라마. 언니. 언니. 이번에 염색 그 브릿지 했잖아. 어, 그거 흰머리 같은 거 알지? 흰머리 같은 거 알지? 새치. 치야. 나이 공격. 나이 공격 들어. 새치. 슈퍼 그럼요. 어 맨날 세다 안 흔들려. 나 같은 보스 집에 갔어. 와 쪼꼬미 강해. 둘이 강하네. 어. 여름아. 너 슈퍼 그럼요 맨정신으로 하기 싫어서 어. 맨날 취해 있다며? 슈퍼 그럼요. 나 텀블러에 뭐 싸다녀. 아 술 주정뱅이가 됐다. 주정뱅이가 됐어요. 어떡해. 얘들아. 어 세다. 언니. 언니. 이거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지? 모르겠어. 언니. 어. 2022년 돼서 쪼꼬미 하기 더 힘들지? 한 살 더 먹어서. 힘들지? 한 살 더 먹어서. 지지마 우리 같이 어, 먹는 거야. 연이은 나이 공격. 연이은 나이 공격 들어왔어. 네. 슈퍼 그럼요. 오. 강력하다. 마지막 한 방. 근데 너도 나이 먹은 거 알지? 아 나이는 나만 먹었냐? 너도 먹었다. 너도 먹었다.
먹은 걸로 해도 되죠, 나이. 와! 와! 야! 수 네. 이겼는데 찝찝해. 우승자는 루다 씨입니다. 네. 저 멤버 전원이 수빈 씨를 바라봤는데요. 수빈 씨가 그렇게 평소에 멤버들에게 할 말이 많았다고. 아니, 딱히 그렇진 않은데 다 저를 쳐다보네요. 잘 삐져요. 아, 그거. 흥치뽕을 잘하는 거야, 제일 잘하는 멤버. 그거 해? 해봐. 저, 오케이. 자, 좋습니다. 너무 많다. 아. 어? 이거 세 개 더 주세요. 사탕 세 개 더 주세요. 뭔데? 자, 이제 갑니다. 자, 이 사탕과 어울리는 멤버에게. 뭐야? 자, 과연. 다가가 잡았다, 요놈 해주세요. 어? 나 잡지 마라, 요놈. 잡았다, 요놈. 뭔데? 이걸로 쌓였던 걸 다 푸네. 수빈 씨가 다영 씨를 네. 선택을 했습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다영 씨가 그랬구나. 아 근데 약간 이제 좋은 쪽으로 아프게 할 수 있잖아. 나를 위해서 다영이가 너무 막. 그럼요. 그건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본인을 삐지게 한 사람을 골라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어? 나를 좀 삐지게 하는 멤버. 나를 삐지게 한 멤버, 마음을 아프게 한 멤버는. 다영 씨가 이제 수빈 씨에게 평소에 이제 그런 편이에요. 세 명 중에는 뭐 다영이가 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나야?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 최근에 봤던 아, 이... 외모 지적 막 이런 거. 아, 어, 내가. 아 다영 씨가. 잠깐만요. 다영이가 외모 제 외모 지적을. 외모 지적을 했어요. 아, 저도 당했어요. 외모 지적. 멤버들 외모 지적을 그렇게요? 제가 리본을 이제 뭐 이렇게 달까 저렇게 달까 고민하다가 안 달아야겠다 이러면 다영이가 와가지고 언니 일 안 해. 일 큰 거 다세요. 점점 우리가 수빈 씨의 의견에 공감이 가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다영 씨 이걸 뜯고 얘기할게. 뜯고. 먼지 한번. 예. 이 사람도 어이가 없네. 내가 맞췄을 것 같아. 아, 나 완전 삐졌는데 흥치뿐. 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이제 최근에 날 서운하게 한 멤버를 이제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네. 다영이는 모를 거예요. 다영이가 그 정도로 저한테 무관심해요. 뭐지? 얘기해 봐요. 무슨 일이었었어요? 다영 씨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저희 팀에 뭐랄까 정신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멤버라고 생각해요. 아닌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나쁜 역할을 제가 맡고 있어요. 팀에 항상 그냥 나쁜 게 아니고. 아무도 맡으라고 한 적 없어. 그래서 나쁜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서운한 게 많았나 봐요, 우리 멤버들이. 수빈 씨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맞아. 제가 뭐를 말하면 네. 대충 듣고 제가 다영아 뭐 먹을래? 언니 아니, 제가 뭐 머리 뭐 할까? 나 머리 오늘 뭐 할까? 이거 할까? 아무거나 이런 식이에요. 영혼이 없구나. 네. 뭐라든 예쁜 걸 어떡해 언니가. 머리 보지도 않고 네. 나 이 머리 어때? 그러면 어 예쁘다. 예쁘다. 무한해. 타임. 네.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저희 헤어쌤이 저한테 조용히 와서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아, 멤버들이 너무 이런 거에 소심해한다. 저한테 와서 호응 좀 해달라. 아니, 옷 반짓! 이거를 머리에 한번 얹어봐. 아무것도 안 하면 머리에 얹어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그냥 한번 이렇게 얹잖아요. 네. 거울 보면서 해볼까? 너무 좋아! 미션이 있었구나. 그거 딱이다, 오늘! 아, 진짜? 이거!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뭔가 예쁘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켓에 온갖 걸 다 얹었어요. 온갖